안녕하세요, 여러분. 연우입니다. 여러분, 진짜 오랜만에 들고 왔어요. 바로 패션 영상인데 오늘은 언박싱부터 같이 하려고 합니다. 인터넷 쇼핑몰 두 군데랑 나머지는 다 스트릿 브랜드거든요. 제가 평소에 스트릿 브랜드를 굉장히 좋아해서 아마 오늘 좀 스트릿 브랜드들을 많이 소개를 해드릴 것 같고 또 조금이나마 제가 여러분들의 그런 뭐 신학기템을 구매하는 데 있어서 약간의 할인을 도와드릴 수 있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것도 놓치지 말고 끝까지 봐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이 레오파드 셔츠. 이번 가을은 레오파드가 굉장히 인기가 많더라고요. 근데 제가 원래도 레오파드를 되게 좋아해요. 레오파드로 된 옷이 좀 많기는 한데 셔츠는 한 개도 없더라고요. 요거는 제가 요 모어체리에서 요렇게 된 셔츠, 레오파드 셔츠가 좀 많이 나왔던데 시스루 셔츠는 이제 좀 가을이고 하니까 너무 추울 것 같고 어느 정도 비침이 없는 걸 찾고 싶어서 저는 비침이 좀 없는 셔츠를 선택을 했어요. 그 제가 원래 좀 블랙이랑 그레이 컬러를 좋아하긴 하는데 이번 가을은 유난히 좀 제가 지난번에 웜톤 메이크업 한 것도 그렇고 약간 그런 컬러에 꽂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네일도 레오파드로 하긴 했는데 브라운 컬러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 셔츠도 약간 이렇게 베이지, 연베이지로 한번 구매를 했습니다. 그냥 가볍게 청바지라든지 그냥 검정색 치마 아무데나 입어도 예쁠 것 같아요. 그리고 같은 쇼핑몰인 모어체리에서 이렇게 그냥 티를 샀는데요. 요거는 원 플러스 원을 진행을 해서 지금 입고 있는 티랑 같이 구매를 했거든요. 원래 이것도 안 뜯고 있으려고 했는데 제가 이번에 진짜 입을 옷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못 참고 뜯었어요. 제가 약간 이런 찰랑찰랑하면서 너무 핏하지 않으면서도 약간의 그런 공간 있는 그런 느낌의 티를 찾고 있었거든요. 그럴 때는 약간 키워드를 찰랑찰랑을 찾으면은 요런 티가 나와요. 제가 베이직한 느낌의 그런 상의가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그냥 블랙이랑 이런 코코아 컬러에 구매를 했습니다. 여기 모어체리 쇼핑몰은 제가 요즘에 또 좋아하는 이유가 제가 원래 블랙업 쇼핑몰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그 이유가 바로 스트릿 느낌이 나고 쇼핑몰 자체의 그런 약간 특유의 좀 모던한 느낌이 있어서 좋아하는 건데 모어체리는 데일리스러운 옷이 많고 저는 좀 막 화려하고 나풀나풀한 옷을 많이 안 좋아하거든요. 옛날에 되게 좋아했었는데 그런 옷보다는 이렇게 좀 깔끔하면서도 약간 좀 포인트가 있는 옷을 많이 팔더라고요. 그리고 은근 가격대가 다른 쇼핑몰이랑 비교를 했을 때 높은 편이 아니에요. 그래서 좀 많이 찾게 되는 쇼핑몰입니다. 심플와이에서 구매를 했고 정말 기본적인 블랙 스커트인데 저는 약간 이런 좀 찢어진 느낌을 좋아하는 취향이기 때문에 이 치마를 구매를 했고요. 얘는 스펀기가 진짜 좋아요. 근데 진짜 엄청 마르신 분들이 입으면 좀 크다고 느끼실 것 같아요. 26 사이즈예요. 밑단이 약간 이렇게 돼있는. 저는 치마 이런 거 잘못 사면 막 빙빙 돌거나 막 뜨는 걸 너무 싫어하거든요. 근데 얘는 스판이 좋아갖고 이건 좀 품절되면 되게 아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좀 쟁여 사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좀 다른 컬러도 사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치마도 샀고요. 이제부터 제가 진짜 좋아하는 스트릿 브랜드들을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이거 키르시에서 이번에 신상이 발매가 됐더라고요. 이게 포인트 있는 스트릿 브랜드. 맨 처음에는 좀 늦게 예약 발송이 걸렸더라고요. 저는 좀 작은 사이즈를 구매를 했는데 제가 키가 155인데 엉덩이를 안 가리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살짝 아쉽기는 해요. 저 같은 경우는 얘를 그냥 큰 셔츠에다가 같이 입으려고 구매를 했어요. 큰 셔츠랑 이제 치마 같은 거에다가 블랙 컬러랑 고민을 하기는 했는데 요즘에 좀 블랙 컬러의 옷을 좀 너무 많이 구매한 것 같아가지고 화이트 컬러로 구매를 했습니다. 사실 다른 맨투맨은 블랙 컬러를 구매를 했거든요. 그래서 요거 조끼를 구매했습니다. 상표 제일 귀엽잖아요. 저는 요거 서울 스토어에서 구매를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킹언버스. 킹언버스는 예전에 들어보기만 하고 한 번도 구매를 안 해본 브랜드거든요. 일단 제일 많이 기대한 자켓이거든요. 제가 키가 작은데 상체가 좀 많이 짧은 편이에요. 그 남들이랑 똑같은 크롭을 입어도 저는 크롭이 그냥 티예요. 이것도 숏 자켓이 좋긴 좋아서 산 건데 아마 제가 입으면 그냥 자켓이 될 것 같기는 해요. 일단 숏 자켓이어서 마음에 들었고 이 왕단추가 너무 예뻐 보였어요. 이 단추 되게 엄청 느낌 있어 보이잖아요.
그리고 단추랑 이런 전체적인 옷 색감, 이런 박음질 느낌이 이번 가을에 제가 생각하는 룩이랑 너무 잘 맞는 거예요. 이런 거는 그냥 안에 크롭 같은 거나 나시 입고 이렇게 간단하게 걸쳐도 좋잖아요. 그래서 이거 빨리 입고 싶어요, 지금. 날씨가 빨리 좀 추워졌으면 좋겠어요. 근데 낮엔 좀 많이 덥더라고요. 그리고 치마도 같이 구매를 했어요. 이거 언발인 게 좀 귀엽더라고요. 이건 새우 냄새 난다. 그래서 이런 언발 느낌도 귀여웠고 이런 거 그냥 갈색으로 마무리된 거랑 이런 박음질 느낌이 귀여워서 구매를 했어요. 좀 뭔가 되게 그림으로 그린 느낌? 단추도 이것도 약간 단추 이런 느낌이면서 좋았을 것 같기도 한데 그리고 이거 뒤에 이렇게 있는 것도 되게 귀엽더라고요. 이 스타일? 그냥 전체적으로 약간 이런 베이지스러움에 꽂혀서 아마 이 브랜드에선 같이 구매를 했던 것 같아요. 좀 아쉬운 거는 색차가 약간 있기는 하죠. 원래 이거 네이비 색깔이랑 좀 고민 되게 많이 했거든요. 네이비랑 샀으면 이렇게 되게 잘 어울렸을 것 같기도 하고 이게 둘이 같이면 좀 웃길 것 같기도 하네요. 저는 이런 거 상표 귀여우면 좀 모아두는 거 되게 좋았거든요. 쓸 데도 없는데. 여기는 제가 좋아하는 브랜드 중에 하나인데요. 오아이. 보는 걸 좋아하고 사입지는 못해요. 좀 너무 힙하고 오아이인데 여기서 바로 벨트를 샀어요. 사실 구찌 벨트를 사고 싶기도 했는데 저한테는 좀 뭔가 사치인 것 같기도 하고 스트릿 브랜드에서 찾아보니까 이렇게 예쁜 벨트가 있더라고요. 뭔가 약간 차 같지 않나요? 자동차? 이 로고가 너무 예뻐 보였어요. 그래서 그냥 보자마자 담게 되더라고요. 전체적으로 마무리도 굉장히 깔끔하고요. 그냥 일반적인 쇼핑몰에서 구매하는 것보다는 마무리감 같은 게 훨씬 더 좋아요. 이게 진짜 딱 전체적으로 이렇게 힙함이 딱 느껴지는 그런 브랜드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스티커 같이 왔습니다. 힙하네요. 개인적으로 오아이 그 바지 진짜 좋아하는데 제가 나중에 한번 꼭 입어볼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이거 눈 바로 목걸이. 초콜릿바 같은 느낌이 있는 목걸이인데 얘는 기장 같은 거를 좀 바꿀 수 있거든요. 30cm, 40cm, 50cm. 저는 40cm를 했어요. 어차피 가을 겨울 되면은 옷들이 이제 좀 많이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옷 밖으로 목걸이를 빼는 일이 많아지는데 그러면 이제 좀 목걸이들이 좀 올라가잖아요. 그럼 한 이 정도 40cm 기장들이 딱 올라갔을 때 예쁜 기장인 것 같아서 저는 40cm로 구매를 했고 제가 스트릿 브랜드 좋아하고 좀 웃기지만 힙한 걸 좀 많이 좋아해서 이런 스타일을 구매를 했어요. 제가 뭔가 평소에 채널을 꾸려오던 게 그런 스타일이 아니어서 막 이런 거 좋아한다고 말하려니까 부끄럽네요. 그리고 요즘 동그란 거 너무 유행 타니까 이런 스퀘어 같은 것도 되게 매력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모자를 진짜 잘 안 써요. 제가 모자를 잘 어울린다고 생각을 안 해서 모자를 안 쓰거든요. 사지도 않고. 근데 요즘에 좀 모자에 관심이 많아져서 모자를 이렇게 두 개를 구매를 했어요. 하나는 카라트에서 신상 나온 걸 샀고 하나는 이게 어디 거지? 슬리피슬립에서 구매를 했거든요. 근데 이것부터 뜯어볼게요. 약간 베레모 스타일인데 앞뒤로 쓸 수가 있더라고요. 스티커들 팩 같이 들어와 있고요. 이 모자가 왜 매력이 있었냐면 이 모자 보면 앞에 보면 그냥 이렇게 캡 입고 해서 그냥 이렇게 빵모자 이렇게 쓰는 것 같은데 뒤에 이렇게 귀엽게 슬립이 써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이렇게도 쓰시더라고요. 아무튼 뭐 이렇게 뒤로 해서 쓰는 분들이 많고 이렇게 뒤로 써도 좀 베레모 같잖아요. 그래서 이런 스타일. 이게 좀 귀여워서 이번에 구매를 해봤거든요. 아니면 그냥 이렇게 빵모자처럼 쓸 수도 있는데 저는 그냥 차라리 이게 나은 것 같아요. 저는 이게 나은 것 같습니다. 저는 블랙 컬러를 구매하긴 했는데 네이비 컬러도 굉장히 예뻐 보였어요. 그래서 그것도 예뻤고 좀 여기가 좀 트렌디한 그런 모자를 많이 판매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도 모자 살 때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괜찮았습니다. 이거랑 카라트 신상. 이거는 지금 입고 있는 옷이랑 좀 잘 맞는 것 같고 얘는 아까 이거 킹원버스 자켓이랑 좀 생각 많이 하면서 구매를 했거든요. 좀 와인 컬러. 제가 진짜 이런 컬러를 막 좋아하진 않는데 이번 가을에 유난히 이런 거에 좀 꽂힌 것 같아요. 가을 색깔에.
요것도 요 로고가 좀 빈티지한 게 좀 마음에 들어가지고 구매를 해봤어요. 이번에 카라트 신상 나온 게 좀 다 빈티지함? 그런 가을스러움을 엄청 담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모자도 그렇고 다른 컬러들도 그레이 컬러 같은 것도 예뻤고 가방들도 되게 예뻤어요. 그래서 한번 보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요즘에 카라트 브랜드 되게 인기 많잖아요. 요즘은 옛날부터 인기 많았지만은 진짜 이번에 구매한 거 제품 전체적으로 보면 좀 베이지한 게 많은 것 같기는 해요. 마지막으로 요건데 요거는 가방이에요. 여기가 가방을 진짜 깔끔하게 만들고 가방 질이 정말 좋아요. 오랜만에 한번 봤는데 진짜 제 스타일인 가방이 딱 있더라고요. 레드 컬러랑 엄청 고민을 하다가 학교에 가볍게 들고 다닐 수 있는 블랙 컬러의 가방을 찾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블랙 컬러로 구매를 했습니다. 이렇게 끈 두 개랑 가방 구성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끈 달고 나면 이렇게 위에 손잡이 끈이랑 이렇게 연결하는 끈이었었어요. 허리끈 길이 조절이 안 된다는 점이 좀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매보니까 살짝 좀 긴 감이 있긴 한데 저는 좀 키가 작은 편이어서 그게 좀 아쉽네요. 얘 같은 경우는 뒤에 이렇게 작은 보조주머니가 하나 있고 열면은 그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생각보다 작지는 않아요. 완전 미니백 같은 경우에는 핸드폰이랑 뭐 립글로즈 이런 것만 들어가면 공간이 다 차기 때문에 너무 불편해서 지갑, 핸드폰, 쿠션 그리고 립 정도 들어가고 조금 여유가 있는 정도의 크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이 정도 크기의 가방을 구매를 했고요. 엄청 막 화려한 버클 달리고 이런 건 제가 좋아하지 않아서 이런 심플한 정도의 가방을 구매를 했어요. 데일리백으로 되게 자주 메게 될 것 같아요. 뭔가 많이 안 샀다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뜯어보고 해보니까는 좀 많이 사기는 했네요. 어쨌든 오늘 이렇게 제가 구매한 제품들 중에 인터넷 쇼핑몰을 제외를 하고 예, 나머지 스트릿 브랜드들 있잖아요. 제가 이거를 서울 스토어에서 구매를 했는데 여러분들한테 제가 할인 코드를 드릴 수가 있게 되었어요. 그럼 이제 그게 연후 할인 코드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제 할인 코드를 사용을 해갖고 제가 구매한 제품 포함해서 서울 스토어에 있는 모든 제품들을 할인 코드를 통해서 구매를 하실 수가 있거든요. 이미 다른 할인이 들어가 있어도 추가로 5% 할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가 만든 할인 코드 이름은 연우랑 쇼핑하자이고요. 할인 코드 이름에 연우랑 쇼핑하자 적으셔서 제가 또 여러분들의 쇼핑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들어가면 되게 많은 품목들이 있어요. 뷰티도 있고 고데기도 있고요.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꼭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오늘 제 영상도 보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할게요.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해요. 안녕!